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각 개인의 체험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진하기 위해 열심히 걸었으나 결코 웅덩이 안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는 그의 발걸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웅덩이 안에서 걷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걸을수록 그의 발은 웅덩이 바닥, 진흙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웅덩이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이후 시편 저자는 비로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서 그의 걸음은 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걸음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의 웅덩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반석 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40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시편 기자는 그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웅덩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했을까요? 과거에 그가 죄의 웅덩이에서 살았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익숙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감흥 없는 형식적인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가 머물던 죄가 가득한 웅덩이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공간은 어둡고 불안정한 웅덩이가 아닌 밝고 견고한 반석 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한 시편 저자는 더 이상 익숙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노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 시편 저자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생활에는 자발성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그의 신앙생활이 그의 자유와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죄의 웅덩이 안에서의 그의 삶에는 구원의 희망도 의미 있는 전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 의식과 예물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된 제사 의식은 그저 사람의 마음에 위안이 될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의식과 제물에 대한 태도는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편 저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의식과 예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40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은 좋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폰을 매우 좋아한다면 그는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아이폰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구원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세상의 갈등과 염려 대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며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성수에 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에게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헛된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이제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막강한 효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